키즈 캐슬 동화 뮤지컬 토끼와 거북 시작해볼까요? 토끼가 숲속을 깡총깡총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 한가운데에 있는 동그랗고 딱딱한 곳을 발견했죠. 어? 이게 뭐지? 누구야? 어? 거북이었구나? 난 또 돌덩인 줄 알았지 뭐야? 느린 보래요, 느린 보래요. 나는 날쌘 토끼 엄청 빠르지. 너는 느린 거북 엄청 느리지. 깡충 띵띵이 한 번에 따라 잡았네. 나 잡아봐라 느린 보거북. 나나나나. 나는 날쌘 토끼 엄청 빠르지. 너는 느린 거북 엄청 느리지. 숲속을 한 바퀴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 해볼래? 뭐? 너랑 나랑? 대신 내가 이기면 앞으로 날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좋아, 어디 한번 겨뤄보자.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소문에 숲속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이건 포나마나한 경기지. 분명 토끼가 이길 거야. 맞아. 그래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야. 에이, 설마. 심판을 보기로 한 산수가 언덕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나무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거야. 자, 준비 출발! 출발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거북도 열심히 달렸지만 동물 친구들 눈에는 제자리 걸음으로만 보였죠. 거북아, 더 빨리, 더 빨리 달려! 나 지금 최고 속도야! 뭐? 벌써 언덕의 중간까지 다다른 토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거북은 출발선 근처를 얼마 벗어나지도 못한 채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죠. 뭐야, 저렇게 느리면서 뭘 믿고 큰 소리를 친 거지? 여기서 한숨 자고 가도 내가 먼저 도착하겠네. 나무 그늘에 벌러덩 누운 토끼는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깬 토끼는 언덕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니, 저게 뭐야? 언덕 위는 거북의 승리를 축하하러 몰려든 동물들로 떠들썩했어요. 우와, 거북아, 너 정말 대단해. 맞아, 사실 네가 이길 줄은 몰랐는데 너 다시 봤어. 맞아. 뭘. 헐레벌떡 달려온 토끼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긴단 말이야? 뭐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 빠른 토끼 찰랑찰랑찰랑 찰랑했네. 다른 말이 소용없어. 꾸준한 노력이 없다면 진정한 승자는 거북. 모두 박수, 큰 박수. 모두 박수, 큰 박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경주할까? 다
반, 이번엔 수영 시합 어때? 내가 물속에선 또 한스피드 하거든. 뭐? 으이, 됐어! 내가 졌다고! 약속대로 앞으론 널 놀리지 않을게. 그래, 앞으론 좋은 친구가 되자. 아, 알았어. 그 후 토끼는 다른 동물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죠. 키즈캐슬 동화 뮤지컬 다음에 또 만나요.